안녕하세요. 걷기와 여행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시흥시 백옷 신도시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파크입니다.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파크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 건설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. 이 지금 백옷 신도시에도 단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지금 센트럴 파크 아파트가 아마 제일 먼저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.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파크 아파트는 15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세대수는 1414세대, 그 다음에 25층에서 29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, 용적률은 199%, 건폐율은 13%로,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쾌적한 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차는 1.15대로 되어 있고요. 입주는 2015년 7월에 입주를 했습니다. 분양가는 2억 6천에서 2억 9천 정도에 분양을 했고요. 이 아파트의 그 최고가는 2022년 3월에 8억 9천 8백까지 갔네요. 이것도 상당히 그 높은 금액까지 그렇게 올라갔었네요. 상당히 높은 금액까지 올라가서 이게 그럼 약 3억 잡아도 몇 배입니까? 2배, 2.5배입니까? 상당히 그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었는데, 그 2023년 2월에 실거래가 나온 거를 보니까 6억 4천 5백의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매도, 지금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3천에서 8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세는 3억 2천부터 지금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이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아파트는 그저 가장 그 가까운 지하철역은 4호선과 수인 분당선이 있는 오이도역에서 버스가 다니는데, 여기가 그 거리는 약 오이도역에서 2km 정도 되기 때문에 도보는 좀 힘들고요.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오이도역에 가서 4호선이나 또는 수인 분당선을 타고 수원, 안산이나 수원 또는 인천 방향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에 광역버스가 있죠. 광역버스가 뭐 서울대 입구, 강남 그런 곳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그 관광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바로 옆에는 이제 그 뭐 천천히 이제 그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운동 삼아서 걸어갈 수도 있는 그 오이도가 있습니다. 오이도는 저도 이제 그 사진 찍으러 많이 갔던 곳인데, 거기가 저녁에 가면은 그 석양 일몰이 상당히 예쁩니다. 그 바다로 떨어지는 그 일몰을 보면서 사진 촬영을 하곤 했었는데 상당히 예쁘고요. 그쪽에 가면 또 산책로가 잘 돼 있고 전망대도 있습니다. 그 등대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또 그 서해 앞바다를 쭉 볼 수도 있고, 또 날아다니는 갈매기에게 또 그 새우깡 한 봉지 사가지고 새우깡을 던져주면 갈매기들이 또 날라와서 낚아채죠. 그 장면도 굉장히 멋진 그런 장면을 어린이들이 연출하는 걸 봤는데, 그만큼 서해 쪽에도 참 멋있는 그런 관광지가 많은 곳이죠. 그리고 또 그쪽에서 조금만 더 가면 대부도 가는 그 대부도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쪽에서 이제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낚시도 할 수 있고요. 대부도 넘어가면은 또 대부도의 멋있는 뭐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? 그쪽에 가면 그 해변가를 걸을 수도 있고, 걸으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치는 파도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또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까지도 또 많이들 다녀오시죠. 그 자전거 도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대부도까지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시고,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쪽에 거주하면 휴일날 되면 이제 그 부부가 휴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산책로도 많고 그런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
또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또 아이들과, 또 물놀이장이 또 이쪽 공원에 또 물놀이장이 있어서 물놀이장에서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파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아파트 값이 약간의 그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그 실거래가를 보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 가서 상담을 해보면 그 가격은 지금 없습니다.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는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서 상담을 하는데 저도 좀 놀랄 때가 많습니다. 지금 부동산 현장에 와서 느낀 그 가격과 그 다음에 지금 실거래가에 올라와 있는 그 가격과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의아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여기도 참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그 시흥 105 신도시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파크 아파트 소개하는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